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파이드파이퍼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인디게임 개발팀에서 게임 디자인을 맡고 있는 임현호라고 합니다. 오늘 NDC13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 크라우드펀딩 사용설명서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희 게임 프로젝트인 아미엔 스트래티지의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발표에 앞서서 저희 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상업적 목적의 인디게임 개발팀이고요. 현재는 아미엔 스트래티지 십자군이라는 턴 방식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PC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지금 현재 작년에 2012년 환태평양권 인디게임 페스티벌이죠. IGF 차이나 2012에서 파이널리스트 본선까지 진출을 했었고요. 올해 2월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펀딩 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사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NDC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작년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꼭 위대한 게임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작 포스트모템을 올해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빈공약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먼저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아미엔 스트래티지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크라우드펀딩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말 그대로 대중 크라우드에게 자금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소셜펀딩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즈니스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관련 펀딩을 모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주로 인터넷상에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위한 중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외에서도 가장 유명한 킥스타터 그리고 인디고고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텀블벅 그리고 구펀딩, 뭐 유캠펀딩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한 해 동안 펀딩한 금액이 한화로 한 3,1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펀딩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되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일반인 분들께서 그것이 진짜 크라우드 펀딩이었나? 라고 이제 개념 연결을 시키지만 못한 상황인데요. 사실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례는 바로 대선, 총선 때 정치인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수십억 원의 정치인 펀드를 개설을 해서 각각 성공을 시키기도 하셨죠. 아쉽게도 아직 문화예술 그리고 뭐 IT나 게임 쪽 관련해가지고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관심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에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후원과 보상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에 맞춰서 일정한 보상을 받는 기부 보상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펀딩에 대한 리워드를 회사 혹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그러니까 주식 같은 형태로 받는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딩에 대한 보상을 일정한 이자 형태로 지급을 하는 대출형 펀딩이 있을 수가 있죠. 정치인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형 펀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이 발표에서 주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은 기부 보상형 펀드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보상형 같은 경우에도 펀딩 성공 여부를 가리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All or Nothing이라고 하는 뭐 아니면 도어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일정 목표 금액을 두고 그 목표액을 일정 기간 내에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펀딩 금액을 후원자로부터 캠페인 진행자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보통 킥스타터나 텀블벅 같은 형태가 이런 로어나싱 방식을 선택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키비롤 방식이 있는데요. 목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도달 금액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에 모인 금액을 캠페인 진행자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인디고고 서비스가 이런 키비돌 방식을 지원을 하였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키비돌 방식이 오로나싱보다는 서비스 수수료가 조금 더 크게 책정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향에서는 하나의 서비스에서 오로나싱이라던가 키비돌 방식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하는 형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뭐 간단한 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게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 국내의 사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나 게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의 갑오고 갑이라고 할 수 있죠. 킥스타터인데요. 원래 킥스타터 자체는 게임에 특화된 뭐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 예술, 그리고 IT 분야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각종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킥스타터를 게임 전용의 뭔가 게임에 특화된 서비스로 돋보이게 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죠. 더블파인 어드벤처의 캠페인 성공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총 8만 7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하나로 약 4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펀딩을 해주었고요. 이와 더블파인 어드벤처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한 이후에 웨이스트랜드 2 후속작이라던가 아니면 토먼트 후속작이라던가 아니면 스타시티즌 같은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게임 프로젝트들이 펀딩에 성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성공을 하고 있게 되자 왕년에 게임 개발자들이 하나둘 킥스타터를 이용해서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도를 하고 뭐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실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개발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크루포드라던가 아니면 파플러스, 블랙앤화이트, 페이블로 유명한 피터 몰리뉴 그리고 로드 브리티시이자 뭐 국내에서는 좀 악명이 떨치기는 했지만 리차드 게리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죠. 킥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게임 관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게임 하드웨어 관련 프로젝트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고우야 같은 경우에도 현재 킥스타터 게임 카테고리 내에서 역대 최고 금액을 달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킥스타터 서비스 전체에서 역대 최고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로 약 96억 원 정도의 금액을 펀딩을 성공을 시켰고요. 6만 3천여 명이 후원에 참여를 했었죠. 이처럼 킥스타터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돌파 프로젝트가 10개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잊혀진 명작의 후속작이라든가 아니면은 게임 산업의 주류에서 약간 도태된 그런 장르들의 재발견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정신 강한 인디게임들도 물론 여기서 많은 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00만 불이 넘어가는 고액 펀딩뿐만 아니라 소규모 뭐 1000만 원이라든가 100만 원대의 펀딩들도 여전히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는 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게임 프로젝트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직접 뭐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3개 서비스 정도밖에 사실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텀블벅 고펀딩 그리고 유캠 펀딩 합쳐서 도합 21개 프로젝트가 현재 등록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진행 중인 3개를 제외한 12개의 프로젝트가 펀딩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한 57%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완료된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1925만 천원 저희 프로젝트가 최고 금액이었습니다만 얼마 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TRPG 프로젝트인 던전월드가 저희 기록을 가뿐히 들여밟고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펀딩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사실 프로젝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C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테이블 보드 게임, 아까 말씀드렸던 TRPG 같은, 그리고 게임 관련 서적 출판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특이하게 아마추어 게임 제작 대회를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게임인 아멘 스트레티지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사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관인데요. 저희 아멘 스트레티지 십자군의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총 90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500만 원의 금액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올원하신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500만 원의 금액에 385%에 해당하는 1925만 1천 원의 금액을 최종적으로 펀딩을 했고요. 205명의 후원자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1인 평균 약 94,000원 정도의 평균 금액을 보이고 있고요.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11월 22일 17시에 시작을 했고요. 33분이 지난 시점에서 첫 기부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만 24시간 53분이 경과한 시점에 목표액의 500만원을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2주일 지난 시점에서 목표액의 두 배를 넘는 2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희 팀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팀 결성 초창기 때부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것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펀딩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재반 여건 사정상 해외 펀딩은 취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펀딩을 해야 되느냐라는 목적의식에 대한 질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부나마 개발 비용을 확충하고 싶었다라는 게 큰 목적이 되겠죠. 물론 크라우드 펀딩 규모상 현재 국내 규모상으로는 모든 개발 금액을 회수한다는 욕심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시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 중인 팀이 얼마 없었고 성공 사례도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때문에 뭐 적은 금액이나마 성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저희 팀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좀 거창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하나의 사례를 구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제 소규모 개발팀, 저희 이후에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할 개발팀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펀딩에 성공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창한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히 저희가 성공한 이후에 좀 많은 프로젝트들이 등록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 대의도 달성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크라우드 펀딩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젝트 초기에 무턱대고 펀딩을 시도하려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작업이라던가 프로젝트 그리고 팀에 대해서 외부에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때문에 팀의 인지도가 쌓였을 때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꾹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 공식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공식 블로그는 저희가 팀을 결성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공식 블로그에는 뭐 프로젝트 진행이라던가 게임 개발과 관련된 주제들을 지속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 올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블로그를 관리한 덕분에 펀딩 캠페인 직전까지 순 방문자가 약 한 8,300여 명, 거기서 재방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꾸준히 방문을 해주시는 기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활동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공식 트위터 계정과 페이스북 페이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덕분에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아름아름 저희의 존재가 어느 정도 퍼져나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더 외부에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작년 IGF 차이나에서 아멘 스트레티지를 출품을 하고 공식적으로 파이널리스트, 본선에 진출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IGF 차이나 파이널리스트 발표가 있자마자 본선 이후 결과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가 되면은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었을 때 빨리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간까지 잡혔으니까 이제 어느 서비스에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느냐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서비스는 크게 텀블벅과 쿠펀딩 두 가지였습니다. 당장 두 서비스에 대한 특성 조사에 대해서 작업에 들어갔죠. 먼저 쿠펀딩 같은 경우에는 영하 26년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으로 인해서 사용자층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26년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펀딩에 실패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쿠펀딩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대형 영화 제작 프로젝트들이 계속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펀딩에 성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실 텀블벅 같은 경우에는 펀딩에 비하면은 프로젝트 펀딩 규모들이 좀 작은 진짜 인디 스피릿 많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웹툰과 관련해서 유명 웹툰 작가이신 마사토 킴님이 텀블벅을 이용해서 각 회별로 소액의 펀딩을 시도하는 실험을 하셨고 지금까지 40회가 넘는 펀딩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웹툰 작가들과 웹툰 소비자들이 텀블벅 서비스에 몰리게 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게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사실 펀딩보다는 텀블벅 쪽이 약간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영화 소비자들보다 웹툰 소비자들의 성향이 좀 더 게임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 성향에 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텀블벅을 캠페인 서비스로 선정을 하게 되었죠. 기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데 있어서 후원 목표하고 캠페인 기간을 설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의 초기 목표 금액은 500만원이었습니다. 사실 500만원이란 금액 자체는 상업적인 게임 개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쿠펀딩이나 텀블벅 같은 서비스에서 게임 카테고리, 게임 프로젝트 중에서 최고 성공 금액은 300만원을 약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성공 사례가 아직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국내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저희의 좀 보수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국내 게임, 패키지 게임 시장에서 AAA 대작 타이틀의 경우에도 1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때문에 15,000원, 2만원짜리 인디게임을 국내에서 과연 250명 이상 사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250명의 최소 금액에서 500만원이라는 목표 금액을 잡았던 것이죠. 캠페인 기간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최대 기간인 90일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일이나 60일 가지고도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캠페인에 성공하기 힘든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90일을 다 한다 그래도 과연 목표에 간당간당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던 건데요. 사실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순식간에 뒤집혀버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부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에서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상을 설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대전제로 잡았던 것은 크라우드 펀딩 보상은 기부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후원자들이 결국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은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에서 후원자들에게 저희의 제품을 최소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목표 금액을 좀 적게 잡은 만큼 실물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디지털 카피 형태의 리딩 코드 딸랑 메일에다가 CD키 하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는 것만을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이런 CD키만으로 저희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 예비 후원자분들께서 얼마만큼의 매력을 갖고 있을까, 가지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최소한 플러스 패키징은 해서 전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패키징을 만들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최저 보상은 그렇게 실물을 전달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크라우드 펀딩 규모라는 좀 제약에 걸려서 이후 고액 보상을 설정하는 데는 대부분 디지털 재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고액 보상의 경우에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 후원자 캐릭터를 제작을 해서 게임 내에 직접 삽입을 하는 형태의 보상까지 마련을 했고요. 이렇게 시작은 총 4단계, 최저 2만원부터 최대 25만원, 최고 금액의 경우에는 선착순 10명의 제한을 걸어서 전체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은 저희 아멘 스트래테지 크라우드 펀딩에 어떻게 시작되고 경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간 대비 유입 인원, 후원자 유입 인원의 분포 그래프인데요. 전체적인 추세는 당연히 캠페인 초반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가 언론 인터뷰라던가 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서 이제 중간에 좀 많이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캠페인 종료 직전에 푸시를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최종 러시가 들어오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죠. 사실 그래프의 추세는 일반적인 제품 판매의 라이프 사이클 그래프와 좀 비슷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앞서 보신 인원 그래프에서 이제 금액과 누적 금액과 이런 그래프인데요. 당연히 초창기에 펀딩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중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때 인원이 적었습니다만 특이값, 네, 통계에서 얘기하는 이상값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참고적으로 저희 5만원 이하의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전체 인원의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체 금액은 2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후원해주신 분들은 전체 인원의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딩 금액은 전체 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파레토 법칙 같은 게 여기서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펀딩 캠페인 시작 직후 첫 일주일간의 금액과 인원 그래프인데요. 첫 일주일간의 펀딩 참여 인원이 전체 캠페인 기간 참여 인원의 49%,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초반에 폭발적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덕분에 첫 24시간에 목표 금액을 가뿐히 달성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죠. 첫 24시간 동안에는 사실 지인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뭐 친구라든가 기타 뭐 예전 회사 동료들 그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 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후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만 24시간 만에 100% 목표를 돌파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캠페인과 동시에 후원자들 그리고 지인들에 의한 바이럴이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리앱이라던가 플레이웨어즈, 뭐 스팀 비비 같은 게임 커뮤니티, 유저 커뮤니티에서 게시판에 저희 캠페인 소식이 등록 게시가 되고 뭐 얘기가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레인프루프라던가 뭐 게임코디 같은 개발자 커뮤니티 쪽에서도 저희 캠페인 소식을 이렇게 퍼다 날라주신 많은 유저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물론 공식 블로그 활동도 추가적으로 하였는데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목적이라든가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을 또 올리게 되었고요. 그 글을 올리면서 심의 문제라든가 뭐 패키지 관련해서 저희가 최소 패키지판을 만들 수 없게 된 뭐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황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IGF 차이나 저희 창간기라든가 기타 게임 관련 포스트모템 그리고 개발 관련 근황 등을 계속적으로 포스팅해서 새로운 방문자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펀딩 캠페인 이후에 저희가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게임 개발 웹진 게임북을 통해서 첫 인터뷰 기사가 11월 30일 날인가 나가게 됐고요. 펀딩 목표 100% 달성을 예상치 못한 100% 달성을 계기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뭐 블로터닷넷 같은 IT 관련 웹진에서도 저희 생애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요. 이때는 진짜 처음으로 저희 팀원의 사진이 네이버 메인에 떡하니 걸려있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죠. 펀딩 캠페인 14일 만에 목표액의 200%가 넘는 1,020만 3천원의 금액을 달성을 했었고요.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었고 그 보도자료가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모든 언론들의 보도자료를 막 보내기보다는 인디게임에 관심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언론들을 중심으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이후에 이세이즈 게임에서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를 해주시는 덕분에 이렇게 메인에 저희 캐릭터가 걸리기도 하고 덕분에 후원자들이 좀 더 유입이 되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었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사실 해외 발매를 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팀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병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자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아직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저희의 펀딩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다가왔던 문제는 고액 보상의 소진 문제였습니다. 많은 지인분들 그리고 열성적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10명 제안을 걸었던 25만원 고액 보상이 초기에 소진이 되어버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거기에 더해서 25만원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25만원 이상의 금액을 걸어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일부 후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게 되자 25만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을 한 상황에서도 10만원의 보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죠. 하지만 텀블벅의 서비스 규정상 선착순 보상 인원을 캠페인 도중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보상 단계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10만원 이상의 35만원의 고액 보상을 선착순 10명을 다시 걸었는데요. 이 35만원 보상에서는 기존 25만원 보상에다가 더해서 무엇을 과연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게임상에 등장하는 후원자들의 왕국 그리고 그 왕국들을 플레이해볼 수 있는 별도의 전용 맵을 제작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25만원을 초과해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옮겨주십사 얘기를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이후에 비어있는 선착순을 이용하여 추가 모금을 하였는데요. 참 그래도 두 개 다 모두가 매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죠. 캠페인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두 번째로 맞닥뜨린 문제는 캠페인 피로 누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당히 빠른 시간, 그러니까 2주라는 시간 내에 목표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캠페인이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펀딩 참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죠. 애기치 않게 빠른 목표 달성으로 인해서 펀딩 캠페인 열기가 확 식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팀의 소규모 개발팀의 홍보 능력 한계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국내 커뮤니티에다가 홍보글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삼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게임의 출시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게임을 본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 것도 좀 문제가 되었는데요. 물론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심의 문제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로가 가속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탈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텀블벅 같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는 보통 캠페인 종료 후에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후원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한데요. 사실 소액 후원자분들께서야 취소를 하는 것은 상관은 없었던 문제였지만 고액의 선착순에서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은 좀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선착순 항목을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후에 결제 직전에 취소를 한 사례의 경우에는 그분들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으셨던 분들 때문에
그 보상을 선택을 못하고 고액의 금액을 걸어주신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약간 피해가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빈자리가 날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이메일 연락을 통해서 옮겨주십사 하고 통보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다 되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35만원은 물론 솔드아웃 되어 있긴 합니다만 25만원 보상의 경우에는 두 명의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캠페인이 끝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이제 맞닥뜨렸던 세 번째 문제입니다. 호기롭게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예상은 500만원 또 90일 동안 되게 미미하게 아주 겨우겨우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냥 바로 하루 만에 깨져버렸죠. 그렇게 열광적인 반응에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배신하는 퀄리티의 게임을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겁을 먹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퀄리티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이후에 결정은 전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갈아엎는 이른바 밥상업기라는 것을 시전을 하게 됩니다. 날짜 확정 없는 제작 기간의 연장을 결국 캠페인 도중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크게는 전투 시스템 하나를 뒤집는 것이지만 뭐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타 재반 연계 시스템들도 사실 줄줄이 수정을 하거나 삭제 그리고 추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물론 후원자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 중에 있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밥상업기를 시전한 이후부터 사실 팀 내 분위기는 좀 이런 분위기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죠. 예.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펀딩 캠페인 진행 동안의 경과였고요. 올해 2월 20일 23시 59분을 기점으로 모든 캠페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펀딩 종료 직전에 이제 뭐 마지막 유입이 있었고 최종 유입은 1930만 1000원 387% 210명의 후원자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봉 결제에 들어가서는 이제 결제 오류라든가 뭐 개인정보 입력 누락 등으로 인해서 약 2%의 금액이 차감이 되었고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서비스 수수료라든가 결제 수수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내야 될 세금 등이 차감되고 나니까 여기서 10% 정도 더 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중심으로 펀딩 캠페인에 대한 사업 검토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잘한 점입니다. 펀딩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저희 팀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게임 개발자라든가 개발자 지망생에게 어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내 인디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터뷰라든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저희 팀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수단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 IGF 차이나에서 수상 이슈가 발생함으로써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감을 외부에 쌓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된 점은 목표에 빠르게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도달을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한 일은 아니었죠. 그에 비해서 잘못된 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게임에 쏟는 힘의 분산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과연 우리는 매력 있는 제품을 후원자분들에게 제공을 했는가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제품 자체에 대한 매력은 결국 펀딩의 성공 여부와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저희가 밥상업기를 시전을 하면서 사실상 결과적으로 제작기간 산출을 실패를 한 건데요. 캠페인 시작 전에는 당연히 우리 이때쯤이면 게임 발매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았었던 거죠. 하지만 밥상업기를 시전할 때 결국에는 그 낙관적인 일정이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고 때문에 저희를 게임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후원자분들께는 지금도 여전히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좀 더 다듬고 자신이 있었을 때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약간 있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캠페인 시작할 시점에 그 시너지 효과가 아니었다면은 뭐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뭐 반신반의하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 달성에 관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을 팔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펀딩 캠페인 전에 자신의 프로젝트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상대가 내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결국 제품의 판매인 거고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의 제품을 몇 명의 사람이 얼마의 돈을 내고 이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고민이 먼저 되어야지 펀딩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의 단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펀딩 캠페인만으로는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외부에게 알리고 말 그대로 홍보를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통적인 방식의 대규모의 기업 홍보 방식이 아니라 바이럴을 이용한 효과적인 홍보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분들에게 후원을 해주실 것을 강요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또 한 가지, 펀딩 캠페인은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제품 판매 주기와 비슷한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초반에 많은 인원을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추가 이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한 저희가 겪었던 펀딩 피로 같은 것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라도 강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비전이 좋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몰리게 되죠.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네, 닥치고 그냥 내 돈 가져가 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직 국내에서 게임 프로젝트의 크라우드 펀딩은 보셨다시피 금액이 미미한 편입니다. 1900만원, 지금 뭐 물론 기록이 계속 갱신 중이긴 합니다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2300만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300만원 가지고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사실 외국과 같은 대규모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혁신적인 인디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고 지속적으로 펀딩을 시도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믿고 있고요. 누구나가 도전하고 그다음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크라우드 펀딩의 성장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국내 게임 프로젝트에서도 억대 펀딩 성공 사례가 나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